네, 안녕하십니까. 깨만한 소드입니다. 자, 이번엔 다섯 번째 극도의 침착함 전장 난이도 가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빨리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멈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다섯 명을 잡아주고 저기 불빛이 있는 경찰차 쪽으로 갑니다. 이쪽에서 Q1을 누르고 Q1을 누르고 쭉 땡깁니다. 여기서 대기를 하면은 폭파범 한 명이랑 여기서 순찰하는 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목표에 있던 폭파범 한 명을 헤드샷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오면은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딱 1분이 돼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쪽 지역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잡았던 5명, 5명 중에서 한 명은 여기 통로에 있었고, 나머지 저쪽에서 잡았던 두 명은 폭파범은 순찰하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1층을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주시면은 이제 남은 인원 전부 다 2층에 있죠. 2층을 잡으시기 전에, 1층을 잡기 전에 한 발, 두 발 꼽고 내려갑니다. 앉아서 일어서고 큐 쏩니다. 두 번 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 내부에는 클리어인데 지금 2층에 남은 적은 복도에 한 명 그리고 기계실에 한 명 있어요. 기계실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E키를 누르고 줌을 당기고 쏩니다. C4는 무조건 여기 가운데 있어요. 하신 다음에 이렇게 쏘시면 돼요. 문 가운데에다가 쏘시면 돼요. 제가 좀 실수로 맞았는데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쏘시면 돼요. X자 가운데일 거예요, 아마. X자 살짝 왼쪽 밑에. 여기 석유통 있는데. 석유통 맞나요? 아무튼. 그다음에 부수고 들어갑니다. 인질을 잡고 인질을 잡고 뜁니다. 적이 접근한다고 하는데 적이 접근하는 그러니까 접근하는 적은 없고 바깥에 탈출 지점 쪽에 있는 적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인질을 여기다 넣고 조준을 하고 여기에서 살짝 멀리 큐를 누르고 한 발 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 녀석을 쉽게 잡으시려면은 여기서 연막을 던지고 전등인 대로 연막을 던지고 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인질을 잡고 여기서 여기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로 이건 제가 실수죠.
여기로 내려간 이유는 혹시 모를 적이 훨씬 더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엄폐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중간쯤 오셨으면은 땅바닥을 향해서 연막을 놓고 그 다음에 탄막을 놓고 한 번 더 놓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체력 50% 남은 상황 이상 7분 이내 분줄, 구출, 그리고 후컴을 한 명 헤드샷으로 모두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계실에서 그러니까 머뭇거렸던 거는 그러니까 그 조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준경을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빼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문을 한번 부수고 안에 있는 적 두 명을 사살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 줌을 쓰는 게 낫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복도에 있는 한 명이랑 기계실에 있는 한 명을 잡을 때에는 웬만해서는 조준경을 푸시는 게 좋아요. 연막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던져가지고 쓰일 일은 별로 없어요. 내부에서 했다고 해서 오히려 제 시야만 더 안 보이고 상대방을 잡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 있는 적을 위해서 연막탄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7분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하시면은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방금 4분 만에 깼거든요. 4분 30초 정도 했기 때문에 7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헤드샷 폭파범 때문에 약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경찰차 뒤에서 쏘시면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달려오는데 중요한 건 폭파범은 달려오면서 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폭파범 자체가 헤드가 크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한 번 빗맞췄다 하면은 되게 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글라즈의 총이 뭐 그렇고 뭐 나머지 뭐 들을 말씀은 더 없네요. 뭐 힘드시면은 드론을 이용해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놓고 빼시는 게 좋아요. 놓고 그대로 둘 경우에는 AI들이 그걸 보고 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론을 제1목표를 하고 드론을 죽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잡으러 가기 때문에 되게 좀 위험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동선에 그대로 따라 하시기에는. 그래서 드론으로 뭐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도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서둘렀던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은 위에 있는 애들이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위에 있는 애들이 방향을 자꾸 바꿔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시체를 보고 시체를 보기 때문에 저를 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처음에 다섯 명을 빨리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 다섯 번째 목표 다섯 번째 상황 전장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